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비단벌레에 대한 여러분께 비단벌레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곤충이고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곤충이에요. 왜냐면 이걸로 장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왕의 곤충이라고 지금 소개가 돼 있는데 왜 그럴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이 지금 매체는요, 환경 매거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퓨처 에코라고 하는 매체에서 기사를 가져왔는데 무려 8년 전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거래요. 지금 그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게 벌써 8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되겠죠? 예. 자, 딱정벌레 일종인 비단벌레는 이름만큼 화려하다. 여기 보시면 반짝반짝 빛나죠? 그죠? 그런데 여기 초록색이 기본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 줄이 이렇게 두 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광택이 도는 몸에 붉은 줄무늬 두 개가 어우러져서 신비로운 자태를 뽐낸다. 근데 얘네들은요, 짝짓기 할 때도 이걸로 그 유혹을 한대요, 빛으로. 예. 그래서 타고난 화려함을 이용한다고 하고요. 시각적 신호로 상대한테 이제 구애를 한다고 합니다. 반짝반짝 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 짝짓기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화려한 그런 저기죠. 그 채색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진화가 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움과 영생의 상징이래요. 영생. 와. 아름다움의 상징은 아닌 건 알겠는데 왜 영생의 상징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비단벌레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21년 금관총에서 비단벌레의 딱지날개로 장식된 의류와 그 다음에 또그 마구 있잖아요. 마구. 말, 그죠? 말에 이렇게 그 안장 얻는데 보면 이렇게 안장 그 앞에 있는 그 부분이 딱정벌레 그걸로 장식이 돼 있었죠. 이야, 진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딱정벌레를 잡아가지고 있죠. 이렇게 딱 날개를 떼어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마치 낮은 칠기에서 자개 붙이는 것처럼 그죠. 예. 그래서 고구려 동명왕릉 능원 구역에 있는 칠호 무덤에 횃두름 무늬 금동 장식과 비교적 비단벌레 장식이 많이 보존된 황남대충의 안교 장식에 이르기까지 무덤의 부장품에서 주로 발견됐다. 그래서 왕의 곤충으로 불렸는데, 아, 이게 궁금하죠? 왕실은 왜 이토록 비단벌레를 사랑했느냐? 바로 황금빛 금동판과 비단벌레 특유의 색이 화려하게 서로 어울리는 최상의 공예품이었다. 그렇죠. 공예품이로는 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일단 반짝반짝 하는 게그 당시에 뭐 흔했겠습니까? 금속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죠? 자연에서 이런 오묘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색은요, 그래도 뭐, 금속 같은 경우에는 빛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지만, 반짝반짝 하는 게 달라지긴 하지만, 색 자체가 다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딱정벌레 같은 경우, 색 자체가 다르니까, 그죠? 그런데, 단순히 비단벌레의 미적 가치 때문만 아니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이게 궁금하네요. 자. 무덤 속의 화려한 부장품은 주군이가 사후 세계에서도 현세와 같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영생의 뜻이 담겼다. 이집트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투탕카멘, 그래서 투탕카멘 같은 그 유명한 그 황금 그 마스크 보면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권세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 뭐 이런 뜻이겠죠, 저승에서도. 다시 말하면, 비단벌레 딱지날개의 영롱함이 보석처럼 오래 간직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비단벌레의 변하지 않는 천연색은 주군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잘 지내기를 기원한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보면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 외골격으로 돼 있고 이게 키틴질이니까 손상이 잘안 되잖아요. 오랜 시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영원함의 상징으로 쓸만도 하네요. 그렇죠? 보면 고대 유물에서는 이거 근데 그 장식 만들려면 비단벌레 수천 마리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다면 비단벌레가 풍부했을 것인가? 그렇죠. 풍부를 했겠죠. 지금보다는. 그런데, 이 당시 이용한 비단벌레 딱지날개가 토종 비단벌레인지 아니면 일본이나 오키나와 등지의 수입품인지, 확인된 바는 없다. 이거 좀 유전자 조사해보면 안 되나? 전문가들은 삼국시대 장식으로 사용된 비단벌레 출처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들의 개체수가 극히 적대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래서 비단벌레가 멸종 위기 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러니까 근데 비단벌레가 희귀종으로 분류된 것은 과거에 많았다가 최근에 줄어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일단 어쨌거나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지금 그러한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수가 적도 말건, 그죠? 비단벌레는 문화적, 생태학적 가치가 높고, 그렇죠? 여러분, 역사적 가치도 높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확인되는 비단벌레의 개체수는 조금씩 늘고 있대요. 다행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원산인지 유전자가 좀 약간 좀 섞인 건지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아니 그때 뭐 비단벌레 수입해서 키우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유전자가 섞이거나 하진 않았겠죠, 그죠? 그렇다면 뭐 다행인 거고요. 그래서 곤충산업과 박해철 연구사는 과거에는 비단벌레 생태를 몰라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비단벌레 관찰이 쉬워진 것이다. 저도 비단벌레의 생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나무에 많은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네요. 비단벌레는 큰 나무 꼭대기 주변에서 난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높이 보아야만 볼 수 있대요. 야, 그럼 채집하기도 쉽지 않겠네. 그렇게 나는 개체를 채집하려면 수미터 이상 되는 긴 포충망이 있어야 한다. 옛날 사람도 어떻게 잡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태 정보와 장비 면에서 충분한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은 비단벌레 개체들을 확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잡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최근 발견되는 개체수 증가의 원인이다. 따뜻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비단벌레가 많거든요. 비단벌레의 서식은 국내 남쪽 해안이 한계치래요. 그래서 비단벌레는 보통 한반도 지역보다 따뜻한 곳에 산다. 아,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흥에도 여기 저쪽에 저 위쪽에 유치면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발견하면 진짜 감동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20에서 30년 전보다 평균 약 1도 정도 기온이 올랐대요. 이건 엄청난 변화로 이러한 기온 상승이 번식 증가와 함께 관찰되는 지점을 느렸다. 그래서 이 같은 최근의 상황에서 비단벌레 집단이 진짜 위급한 상황인지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좀 충분히 채집해보고. 근데 이것보다 또 중요한 거는 유전적 다양성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이 좋아하는 나무의 종류와 특성, 그 다음에 비단벌레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면 더 좋은 증거가 나올 수 있다. 아직도 이걸 안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여러분, 생물학과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 좀 분발하셔서 이거 빨리 좀 생태 조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아, 지금 이게 8년 전이니까 벌써 다 돼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 이거 한국 고유종 비단벌레가 AB고, CD보다는 확실히 작고, 그죠? 좀 다르게 생겼네요. 그죠? 이게 일본 종. 일본 종이 좀 큽니다. 중국은 조금 색깔이 조금 더 붉은색이 조금 더 도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YH는 오키나와산, 따뜻한 곳에 사는데, 예, GYH는 좀 바퀴벌레처럼 보인다, 그죠? 예. 우리나라 거와 일본 거 ABCD가 되게 아름다워 보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DNA 유전자를 이용해서 집단 분석을 하면 그들의 유전적 집단이 건강한 것인지를 또 알 수 있고요. 그쵸? 그렇겠죠. 아, 그래서 지금 이 박해철 연구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낸 논문으로만 본다면 최소한 중국이나 오키나와 종 집단과 비해서 고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독특한 우리 고유종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단벌레의 최대의 적은 당연히 삼림훼손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개체수가 적은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건강한 나무 숲이 사라져가는 거,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들의 개체수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왜 사라져가는지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추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거죠. 하지만 그래도 모든 곤충에게 가장 최대의 적은 역시 삼림훼손이니까 이걸 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단벌레는 주로 팽나무를 비롯해서 화렵수에서 살아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그 남쪽에 있는 그죠 그런 나무들 화렵수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쇠하고 큰 나무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벌레 애벌레가 그런 나무의 목질부를 먹고 산대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금껏 확인된 개체들로 미뤄왔을 때 비단벌레가 좋아하는 나무는 깊은 숲 속에 사는 나무가 아니라 숲 주변과 마을 숲에 사는 나무들이라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개발로 인해서 숲이 전체적으로 울창하지만 숲 가장자리와 마을 숲은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 비단벌레가 좀 덜 발견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또, 산림지가 훼손되면서 팽나무 군락이 사라진 것이 적은 개체수 원인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본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 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두 그루의 나무에서 44마리의 비단벌레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야, 그러니까 팽나무가 마을 주변에 좀 있으면, 그죠? 그러면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아름답고요, 그죠? 그 뭐라 그럴까? 관상용 곤충이라든지 곤충 산업에서 되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만큼 인기를 끌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좀 어떻게 좀 저도 채집을 해서 좀 번식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멸종위기종 비단벌레의 서식지 훼손을 막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마을 숲과 가재, 그다음에 팽나무, 늙은 팽나무를 좀 보호하려는 노력,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보호종 비단벌레 채집은 삼가야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성충이 되기 전 2, 3년 동안 존재하는 유충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그렇죠? 유충, 그렇죠? 번식시키는 좀 그러한 분들이 좀 브리더들이 계셔서, 그죠? 법적으로 좀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비단벌레 서식지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은, 그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또 요즘에 곤충 마니아들이 많으니까 또 가가지고 또 막, 그죠? 가면 안 된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팽나무 숲이라든지 노 거수를, 그니까, 늙고 좀 그런 좀 노령의 나무들도 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쪽이니까 이 남쪽의 해안가에는 우리 저는 전남에 살고 있는 전남, 경남 이런 분들이 돼서 좀 지자체가 좀 그죠? 그다음에 증식과 복원 이것도 법적으로 조금 이렇게 예산을 조금 확보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복원 사업도 하고 있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단벌레는 따뜻한 6월에서 8월까지만 활동한대요. 그러니까 성충으로는 고작 2, 3개월밖에 없으니까 유충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연기념물 실험은 또 허가가 복잡해서 마음대로 하고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종이 아닌 뭐 일본 거를 데려온다 하면, 만약에 그게 자연으로 도망쳤을 때 유전자가 섞이면은 또 그러면 유전자 건강성을 해치게 되니까 종이 또 교란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제를 여러 가지, 아니면 또그 우리나라에서 외래종이 뭐또 다른 생태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실제 복원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이니까 국가에서 뭐 이 정도만 딱 그렇게 허가를 딱 해줘가지고 채집을 합법화해서, 그죠? 그 집단한테만,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만, 그죠? 그렇게 하는 거, 그죠? 예, 그리고 또, 비단벌레 인공증식이 또될 경우에 환영하는 곳은 미술, 뭐 이런 데, 그죠? 고고학계, 이런 데서는 왜냐면 옛날에 장식품들을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좋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활, 영생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비단벌레가 또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곤충 중에서 이렇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런 거를 한번 좀 이렇게 복원하기 전에 먼저 개체수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삼림 훼손의 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오늘 비단벌레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곤충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 꼭 봐주시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